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타로 가면을 구했고요. 이제 타로를 도우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돼요. 질주. 여기도 조사기. 토비를 못본 지가 꽤 됐어. 아, 토비 가면이 또 필요한가 보구나, 여기도. 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많아요. 여긴가? 여기 뭐, 길 와지네? 뭐지? 여기 뭐 있다. 뿅! 오, 115.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퓽. 새로운 길이 또 가지네. 떨어져 볼까? 뭔가 있죠? 많이? 저주받은 상자. 이런 젠장할. 안녕? 아! 이 자식이, 그냥 똑같애. 또 있어? 오메. 아, 패링을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아직 손가락이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쭉 가, 그냥 뚜까뚜까 패면 될것 같아요. 됐다. 아, 이게 저주받은 상자도 존재가 하네요. 오, 괜찮다. 오, 225개. 와와와와와와와와와. 부신형들 먹이. 카르마. 열기. 많다, 포인트. 그러면은 M을 열어서. 카르마. 이건 어디다 쓰는 거야, 그러면은? 빠른 질주 공격이나 해볼까? 이거는 근데 얼마 안쓸것 같은데. 200포인트. 에이, 한번 배워보죠. 잠금 해제. 뿅. 우와, 이거죠? 이거? 우와, 이거? 엄청 심플해요. 이쪽으로 가볼까? 여기도 있네? 뭔가 반짝이는 것들, 아, 여기네. 여기도 뭐 있다. 오, 얘네들 먹이다, 먹이. 이거 안 먹어? 너왜 그런데 들어가서 안 먹는 거야? 아, 여기도? 여기는 조사해보면은 신의 나무의 도전을 받아들이려면 가지 꼭대기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다시 가봐야 되겠는데? 여기 지금 다리 다리도 있었고요. 다리를 지금 열지를 못하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이거? 야! 뭔가를 깨야 되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컨텐츠가 적은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컨텐츠가 적은 게 아니에요. 정말 많아요. 나 얘들 모자들 다 씌워줄까?
얘 모자. 얘 모자는 그릇. 헤이. 이렇게 한 명씩 다 넣어줄 수가 있는데? 클로버. 둘. 그러면은 이렇게 모자를 씌워줄 수가 있죠? 아. 자, 그러면은 다시 가는 도중에 옆으로 지금 옆길로 샜기 때문에 다시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갈 수밖에 없어요. 탐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쭈. 얘를 어디다 놔야. 여기? 여기? 나 여기라니까. 여기? 여기? 놓아! 이야! 그래서 이렇게 뛰어넘으라고? 그건 아닐 거야. 이거 온 의미가 뭐야? 오, 뭔가 금색이다. 영혼의 편지를 찾았습니다. 마을 사람 소지품을 찾았습니다. 마을에 있는 그들의 집에 가져다 주세요. 와우, 이런 거 뭐 비밀스러운 것도 존재하네요. 영혼 편지 전달. 찾아야 되는 게 수수께끼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가볼 수가 없잖아요. 여기죠, 여기? 아! Sorry! 뻥! 이야, 여기 마을 하나 오픈했고. 컴온요! 컴온! 요! 후아차. 아, 완벽한 패링은 안 됐어도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은 뻥. 여기 정화. 이렇게 하나씩 정화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 같아요. 잘 가시오. 게임 재밌죠? 좀 재밌는데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픽 좋고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뭔가 반짝이는 게 있는지. 오. 오, 부식령. 이렇게 모아야 돼요, 진짜 이거. 그럼 이제 네 마리 남았죠, 네 마리? 오케이. 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꼼꼼히 찾아야 되기 때문에. 뭐 있어, 여기? 오케이, 여기도 상자 있고요. 뭐야? 노란색 버섯. 어, 모자 구매 가능하죠? 오, 예, 75. 이러니 안 할 수가 없죠, 이러니. 이러니. 지금 구하러 가야 되는데 자꾸 여기저기 막 탐험하다 보니까. 야, 모자 두 개 사. 모자, 모자, 모자. 우리 노란색 모자 키워. 미치겠다. 야, 우리 노란색 모자. 좋았어.
달려! 이제 또 계속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왼쪽으로 가볼까요? 여기구나. 저쪽에서 넘어올 때 못 넘어오네 했던 거기네요. 이쪽으로 가볼까? 여기도 반대편. 좋아요. 그러면은 다시 더 위로. 야,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한참 가야 돼요. 여기서 이제 또 중간 보스. 안녕? It went through here, but 여기를 지났는데 통과할 수가 없네요. 끔찍한 물질이 있어요. 오케이. 로즈다. 하이. 뭐요? 부식령은 K9의 체력을 회복시키는 특별한 꽃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야. 뒤로 들어가서 패. 우선 방패병은 때리기 힘드니까. 이렇게 뒤로 가서. 아, 이거 아프구나. 오케이. 아, 부시는 즉시 피가 차는구나. 안녕. 뒤에 가서 패기. 뒤에 가서 패기. 바닥 밟으면 아파요? 많이 아파? 게임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100점 모았다. 퓽. 빰빠밤. 오. 야, 이제 이게 이런 영상들이 영상미가 좀 멋있죠. 전 개인적으로 그런데요. 오. 숲의 눈물은 일시적으로 부식령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립니다. 아,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내려치기. 스페어. 스페어. 아, 이렇게 일시적으로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 꼬맹이들 안녕. 아주 오래된 나무가 죽거나 산불이 지나면 숲의 눈물이 가끔 보이기도 해요. 쳐다보는 것 봐. 쳐다보는 것 봐. 그러면은 여긴 어떻게 해? 이렇게 가야 돼? 맞게 가는 거야? 오케이. 이걸 불러와서 왠지 이걸로 부시는 게 아닐까? 그러한 예상을 해봅니다. 그쵸? 아, 움직이기가 힘들다. 이렇게 부시면 될 것 같고. 렛츠고. 안녕. 땅에 뭔가 있어요. 여기서라면 숲에, 아, 이런 곳에서 숲에 눈물이 자라는 거구나. 어떻게? 어떻게? 띵. 여기다 둬야 되겠죠? 아니, 아무래도
진이동 일로? 오케이. 하나 더 늘었네요. 헤이 컴온. 로로로로롱. 보시고요. 상호작용. 와우. 엄청나게 많이 주네. 그쵸. 그쵸. 나이스. 이쪽도 잠깐만 더 해보자. 샤. 이쪽 뭔가 아 진짜 이거 움직이기 약간 힘들다. 됐고요. 뭔가 올라가는 길이 있지 않을까 이거? 이거 있다는 얘기가? 아아아아 안 돼? 다시 재도전. 여기에 뭔가 있었다라는 것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 여기 아니야? 여기 타는 데가 있어요 지금. 그냥 떨어지라는 건가? 이렇게 오는 게 맞아? 뭔가 애매한데? 아까 맞겠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워프 나이스. 빨리빨리 이제 올 수 있겠죠? 이쪽이랑 이쪽이랑 하루도 거의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또 왠지 전투를 해야 될 것 같은. 숨어있어 지금 얘네들. 그럼 내가 숨어있어. 얘네들 벽에 붙어서 숨어있는 것 봐요. 아 귀엽다. 렛츠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예. 우후와. 아니들은 뭐 어렵지 않은 거라서 그냥 빨리 가지만 않으면 돼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프기 때문에. 어우, 끊어줘야 되는구나. 끊어주지 않으면 계속 나오네. 진영이 언제까지 계속 나올래? 이렇게. 오. 새싹이, 새싹이, 새싹이다, 새싹이. 오, 새싹이네. 새싹이 이제 보스가 아니고 중간 보스로 나오는구나.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 자식아. 일로 와. 오, 야! 야, 야, 야! 싸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 언제까지? 언제까지?
후야! 잠깐만요. 여기 꽃.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제 또 가면 되겠고. 저 괴물 어떻게 처리했는데 누나도 봤지? 오케이, 알았어. 이쪽 길로 가면 되는데 지금 양 옆에 길 뚫어야 되겠죠. 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널로 와. 이쪽 말고 이쪽 집 하나 있죠? 됐어요. 오케이, 나이스. 오, 모자. 리본. 뭐야? 위에 있었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것은 없어요. 특별한 것은 없고, 저쪽 가보죠, 이제.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렇게, 오, 부식령. 좋아요. 얘 세 마리 남았네요. 안녕. 오케이. 그럼 이제 세 마리만 또 발견하면은 2레벨 스킬을 배울 수가 있어요. 오케이. 알았어. 자, 그러면은 위로. 이제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도 좋아요. 전투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점점 어려워질 것 같고. 와. 분위기 보소, 이거. 오! 야, 어디가? 아, 니가 낙오된 거야, 니가. 야, 이 분위기, 와, 이거 어쩔? 와, 이거. 멋지다. 와, 이거 어쩔? 이야. 야, 이거 분위기 끝내준다. 가면 사용하기. 잘못된 건가? 아니면 지금 타락했나? 또 찾아야 돼? The forest is huge. How do we know where to look? Maybe just a rooster could help us. It's not that. 아, 진짜. 퀘스트야. 이거 참. 여기 가야 되겠죠? 어디였지? 저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네. 와, 그럼 또 이렇게 또 돌아서 이렇게 또 가야 돼? 일로는 못 갈 거니까.
이게 뭔지 한번 볼까요? 꽃의 신단 부식령. 지금 아 마을 안에 지금 부식령이 24마리가 있다는 얘긴가? 그리고 타로의 나무 여기에 부식령이 7마리 있다라는 얘기 같죠? 아무래도 그러한 걸 나타낸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 만류 주지 않을래? 이쪽으로 가볼까요? 저 열쇠가 있는 곳이 궁금한데? 오! 열 수 있을까? 열려? 열려라! 참깨!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면 되나? 그럼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이쪽은? 이쪽 길이라는 건데 저기요, 저. 후! 이리 앞이하고. 아, 야, 이끼 눌렀다고. 오케이. 패링만 열심히 하면은, 잘, 타이밍만 잘 잡으면은, 못 잡아도 상관없어요. 야, 아파. 이쪽 길이 어디였는데? 지금 아 이쪽으로 가는 길이네? 이쪽 이쪽으로 가면은 루스의 집으로 가는 길이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은 저쪽 자물쇠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고요. 이렇게 아까 그 오른쪽이었죠? 가보도록 할게요. 오 모자 모자가 도대체 뭐라고 이 중요한 거야? 모자 나무가 그렇게 중요한 거니? 중요하니 하! 바꿀 것 같은데?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쪽 부셔야 돼요. 저쪽 지금 하얀색 줄이 있는데 난이들 때문에 가질 못해요. 그럴 때는 뭐다? 철수다. 철수. 이쪽으로 지금은 못 가요. 지금은 갈 수가 없고 그냥 이쪽으로 가는 게 오! 부식령? 헬로! 두 마리 남았네요. 2레벨 스킬까지 두 마리 쪽으로 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 오. 결론은 저 이쪽 타워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휘어차. 그러면 이제 이쪽 왔고 왼쪽으로 가봐야 한번 가보죠. 이상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오! 195! 부식령들한테 먹이 주고. 얘들아. 타로를 구하긴 했는데, 타로를 구하려고 했더니,
다시 루스의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루스의 사. 그렇죠? 여기에도 당연히 워프라는 게 존재하고요. 다행인데요. 맵이 점점 넓어져요. 탐험도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것도 가다 보면은 일로는 못 갈 건데. 이쪽으로 가면은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가겠죠? 당연히. 근데 그래픽 보세요. 와, 미쳤다. 지 뭐 있다. 이야, 멋있죠? 진짜 그냥 그래픽이, 배경이, 이런 그래픽들이 너무 멋진 게임 같아요.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게임. 그리고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봐. 멀어. 지도 봐도 멀다, 야. 아, 귀엽다. 안녕, 얘들아. 자, 어쨌든, 타르를 구하려고 했는데, 타르를 구하려고 했더니 다시 루스의 집을 가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상 너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